최유정 손현재 선수가 올해 들어 두 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. 손현재 선수는 28일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월드컵 대회에서 54명 중 개인 종합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. 비록 결선 진출은 이루지 못했지만 곤봉과 리본 종목별 결선에 진출해 리본 종목 은메달 획득에 쾌거를 이뤘습니다. 일단 학교 다니는데 계속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외에는 훈련도 또 하고 있으면서 또 재활이나 이렇게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대회 이후 5월 4일 개막하는 소피아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8월 말 세계 선수권 대회를 향한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